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위인 열전 그 아홉 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통계입니다. 한 명 한 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홉 번째 순위로 범녀입니다. 범녀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그 와신상담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상담이 필요한데요. 유일하게 정말 쓸모있는 상담은 바로 이 와신상담입니다. 자, 오나라와 월나라가 그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 월나라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월왕 구천은 자결을 하려 했지만 이 범녀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고 설득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 월왕 구천이 오나라 부차에게 원수를 갚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이 월왕 구천을 도왔던 사람이 범녀지요. 자, 그런데 군주를 도운 명재상들은 역사 속에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범녀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로도 성공을 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범녀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훤히 깨닫고 있었으며 그것을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월왕을 춘추 5패 중에 패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범녀는 그 벼슬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볼 때 월왕 구천의 인간 됨됨이를 파악했던 것이지요. 권력의 정점에서 박수 칠 때 범녀는 제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범녀는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에도 재주가 있었습니다. 물건값이 오를 때는 재물을 내다 팔고 물건값이 내려갈 때는 오히려 사들인 것이지요. 오늘날 주식 투자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돈을 벌고 이것을 반대로 하는 투자자는 돈을 잃게 됩니다. 우주 만물의 순환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범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나오는 이 미인은 오나라 부차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 옆에서 부차의 눈을 가리고 현혹시켰던 월나라의 미인 서시였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이 이 서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이 부차를 모시던 이 서시를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겠지요. 그때 이 범녀가 서시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녀는 권력이면 권력, 재물이면 재물, 여복이면 여복, 모든 걸 갖추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범녀처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로 장제스입니다. 중화민국 초대 총통이죠. 자, 1887년에 태어나 1975년까지 살았던 장제스는 아주 굵직한 중국 현대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북벌을 완성했던 것이죠. 각 도처에 군벌들이 날뛰는데 그것을 싸그리 통합했던 사람이 장제스였습니다. 비록 그 기간은 짧았지만 장제스 역시 천하를 통일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입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많이 후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장제스 총통이 이렇게 직접 군복을 입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타이완과 한국이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제스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이 시절에 휴전선 위쪽 사람들은 이 양반들을 존경했겠지요. 자, 여섯 번째는 악비입니다. 1103년에 태어나 1142년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악비는 중국 대륙에서는 이순신이라고 불립니다. 충신의 대명사, 바로 중국에서 충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악비를 손에 꼽습니다. 금나라로부터 이 송나라를 구해낸 명장이자 충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악비는 등에 정충보국이라는 문신을 새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국가의 은혜를 갚겠다는 것인데요. 재밌는 점은 그 문신을 먹을 넣어준 분이 바로 악귀의 어머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인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악귀는 그것을 몸에 아주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 문신 국밥 돼지충들은 유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명나라의 명장 원숭안이 있고 척괴강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명대시대 인물이었는데요. 이 척괴강은 왜구를 때려잡은 거에 있어서 명나라의 이순신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후금으로부터 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 분투했던 인물입니다. 자, 원숭아는 악비와 더불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악비와 원숭아는 둘 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간신배들에 의해 모함을 사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명나라 만력제 신종입니다. 명의 13대 황제였고요. 아, 이 사람은 오늘날 그 SNS의 발달로 인해 재조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아주 놀고 먹는 황제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조선에만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인들은 이 자신들의 황제 만력제를 고려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아니라 고려 황제라는 것이죠. 임진왜란에 고통을 받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이 만력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재위 기간 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력제는 죽고 나서 대략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런 홍위병들에 의해서 무덤이 파괴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홍위병들이 문화혁명 당시 생각하기에 정근대 황제 중에 아주 아주 나라를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력제의 묘를 파헤치고 능을 파괴하고 이렇게 유골이 드러나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했죠. 이것은 조선에 있는 만동묘라는 곳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 만력제를 위해 이렇게 사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만력제의 특이한 점에 아주 만력제를 좋게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 인물들은 만력제를 고려 황제라고 싫어하였고 오늘날 중국인들은 그 홍위병들이 묘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과거의 조선 사람들은 이 만력제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만력제의 특이한 점 때문에 만력제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사마이입니다. 179년에서 251년까지 살다 가셨고요. 서진의 선제왕제로 추존이 됩니다. 자, 이 사마이가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사마이가 뭐니뭐니 해도 최후의 승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공명이 삼국지 연의에서 많이 부풀려진 인물이라면 어쨌든 사마이에 대한 기록은 사실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자, 그렇게 삼국을 통일하였던 사마염의 할아버지였던 이 사마이 최후의 승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랭킹 3위는 바로 유비입니다. 우리 꿀잼 유비 채널은 바로 이 유비에게 온 것이죠. 자, 161년에서 223년까지 살다 가셨고요. 총나라의 황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유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군주나 군벌들이 했던 행동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유비의 인품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비처럼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유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바로 판관 도청천입니다. 999년에서 1062년까지 살다 가셨고요. 송나라의 청백리죠. 많은 벼슬을 했지만 특히나 개봉구 판윤 시절에 그 판관으로서의 행적이 오늘날 많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언은 철면무사입니다. 낫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사로움을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한편으로는 개작두의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작두는 크게 용작두와 범작두, 개작두가 있었는데요. 용작두는 황족이며 범작두는 귀족입니다. 개작두는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목을 썰 때 쓰는 작두였습니다. 판관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대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것을 KBS가 수입하여 방영을 하였는데 이때 한국에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민족 사관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생이 소감으로 자신은 포청천 같은 인물이 되어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조조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에게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삼국지에서 많은 인물들이 차용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155년에서 220년까지 살다간 인물이었으며 천하의 간웅이었죠. 연희가 만들어낸 아주 명대사,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할 수 없다. 아주 냉혹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사실 이 조조가 보여주었던 여러가지 실용적인 측면은 오늘날의 정치인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이 불려진 점이 있다면 이 조조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주 뛰어난 군주이자 실용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관 중에 삼국지연이만 접할 때는 이 조조가 굉장히 악당적인 캐릭터였다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조의 카리스마와 실용주의에 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